안녕하세요. 오늘은 꿀꼬리 머리띠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준비물은 색종이, 이건 색지예요. 색지 3장, 그리고 만들기에 필요한 테이프하고 색연필, 그리고 중요한 머리띠, 그리고 가위가 있겠죠. 자, 오늘은 어떤 꿀꼬리 모자를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먼저 꽃가루를 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귀도 꽃가루 만들 거고요. 그리고 작은 파란색 모자로 파란색으로 모자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눈알을 이용해도 되고 다른 색연필이나 색종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머리띠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꿀꿀꿀 머리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가장 큰 꽃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꽃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컴파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색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방법이고, 세 번째 물건을 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냄비 뚜껑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가위질을 할 거예요. 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도장이 나와요.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접고 접어요. 그리고 또 접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귀 모양을 쫑긋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세 번째 이거 파란색 색깔 만들 거예요. 자, 파란색은 이걸로 해볼까요? 세 번째 색깔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지만 저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시죠?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해주세요. 지었어요? 꿀꿀꿀 됐나요? 자, 눈이 없어서요. 저는 인형만 끈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인형 눈알은 잘 안 붙으니까 나중에 풀칠보다는 글루건 이용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핑크로.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 단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생각 만드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돼서 완성입니다. 완성. 자, 제가 봄으로 만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돼지 꿀꼬리 모자 꿀꼬리 머리띠를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